구독과 공유하면은 재수 좋은 일이 생길 거야. Right now. 이 친구 두 사람이 KBS의 허경영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다. 그런데 KBS가 이 사람이 노원구에서 나를 만난 걸 어떻게 알까? 저분이 모임 같은데 방송에 나가면 내 이야기를 했을 거야. 허경영 그 사람 깜짝 놀랐다 우리가. 했겠죠? 네. 그래서 여기 아마 방송 PD들이 그걸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허경영에 대해서 좀 증언해달라. 나왔죠? 네. 자, 봅시다. 저는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금 작년에 총선을 수도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허경영의 사람들이 빠진 이유를 진지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야. 사람들이 왜 허경영에게 빠져버렸나 이거를 진단하는 자리야. 그래 이 프로를 한 시간 촬영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는 날 저녁 9시에 KBS가 한 시간을 방영했어.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 중간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 확정 이게 나와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주 역사적인 프로야. 젊은이들과 지금 중산층 서민들 지금 노인들 내 지지자들 말하는 거 맞아 맞아? 맞아. 그들이 허경영에 빠진 이유 뭐 물에 빠졌나? 아니야. 요셉이 빠진 엉덩이는 밑에 물이 있었으면 죽었어 안 죽었어? 거기는 물이 없었죠? 네. 물이 없으니까 요셉이 살아났겠지? 네. 그래야 그래요. 근데 우리 국민이 빠진 구덩이는 뭐가 있는지 알아요? 구렁이 독사가 우글우글해 지금. 5천만 명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진흙밭에 독사, 산모사 맞아 맞아요? 맞아요. 바람바다에 잘못 디디면 발표 물려 죽는 거야. 그 진흙밭들 안 물리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만신창이가 돼서 5천만 명 우리 국민들이 지금 그 구덩이에 빠진 걸 구해내러 허경영이가 와있죠? 모세의 구덩이는 지나가는 사람이 하도 시끄러워서 지금 뭐가 들어가 있나 보니까 애가 빠져있잖아. 그 질문에서 걔는 해몽을 잘해가지고 총리까지 올라가죠? 네. 그럼 구덩이 빠뜨린 사람이 잘못한 걸까? 잘한 걸까? 잘한 거예요. 네? 잘한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은 역경이 왔을 때 포기해야 되나? 아니요. 지금 구덩이 빠르가 독사가 막 돌아다닌다고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것이 오히려 허경영이를 불러들이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내년이면 우리나라 경제는 곤두박질 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려우시잖아. 그러니 그 구덩이의 진흙이 점점 많아지고 독사가 늘어나는 거야. 그 막 해가 망신하고 자살하고 막 세계 1인데다가 막 늘어나요. 그때 한 달에 국민 배당금을 150만 원씩 부부 300을 주겠다는 사람은 일단 찍고 보는 거야. 맞아. 거기에 무슨 복잡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 두 부부가 얼굴만 보고 앉아 있어. 아들 놈도 50이 돼가지고 얼굴만 보고 앉아 있어. 돈 벌어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 국가 경제는 돈이 있네. 그 세금 걷어가지고 해외 투자만 계속하고 있네. 그거 여러분 해외 투자 이제 그만해도 돼. 투자하면 뭐래? 그 사람들 먹여 살리는 건데 그 돈 우리 국민들 줘야 돼. 맞아 맞아요. 그래서 정말 머리를 1% 쓰는 인간들은 구제와 불능이야. 그래서 머리를 무한대로 쓰는 허경영이가 지구에 온 거예요. 맞아 맞아요. 그런데 지구인들이 자유의지를 줬더니 워낙 영악해가지고 옛날에 무슨 성자들 몸은 때려주겠어. 석가모니든 예수든 공자든 제명에 다 이상스럽게 죽어 안 죽어요? 죽어요. 네, 맞죠? 네. 허경영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알겠죠? 네. 아직까지 신인이 왔다고 여러분은 보는 사람은 없지만 내가 신인으로 온 거는 이 세계에서 처음이야.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특별히 홍보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내 에너지야. 내 에너지가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미국이고 일본이고 러시아고 내 꿈을 안 꾸는 여자 남자가 없어. 다 언제부터 그러냐? 언제부터 그러냐? 내가 그 날짜를 딱 정해놨어. 그때부터야. 그 전에는 내 꿈을 꾸질 않아. 알겠죠? 그래서 내가 12통 중에 12통 12가지 내가 통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12통 중에 여한통 한다 그랬죠? 예? 여한통. 이 여한통이 통을 하니까 요게 여러분들의 꿈이야. 모세가 구덩이 빠져가지고 살아나가지고 지나가는 상인이 구해가지고 다시 이상한 집에 가서 보디발 집에 가서 거기에서 종로를 하다가 다시 총리가 되죠. 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건 꿈이죠. 그러면 모세가 그 꿈을 꾸는 것은 모세가 요셉이 그 꿈을 꾸는 것은 요셉이 거기에 팔려가게끔 돼 있어 안 돼 있어? 또 구덩이 빠지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그게 예정돼 있다고 보죠. 이 희망을 여러분한테 주는데 이 꿈이 여러분들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어.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두 가지 주죠. 이미 이 여러분의 꿈이 산산조각 날 때 허경영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꿈에 이걸 알아야 돼. 알겠죠? 그러면 이 희망이라는 꿈을 젊은이들은 굳어버렸어. 근데 내가 차를 타고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니잖아. 내가 타고 싹 버스 정류장 앞을 지나가면은 젊은 처녀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하고 지쳐가지고 버스를 세 번씩 갈아타고 지하철을 두 번 갈아타고 집에 가느라고 왕복 2시간 4시간을 왔다 갔다 해야 돼. 아르바이트 몇 시간 해가지고 돈 그 몇만 원 벌겠다고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버스 정류장에서 있는데 날은 덥지 매연은 나오지 버스에서 냄새는 나지. 그래 안 그래요? 한쪽에 피하려고 그러면 차 번호가 안 보여. 이놈은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느라고 그 마시는 매연 그 독소 미세먼지 그걸 내가 한번 계산해봐 속으로. 그러니까 나는 이 정부가 젊은이들을 요래저래 죽이고 있어 지금. 그러면 그 천신만고 그때 버스가 오면 그 버스를 타면 얼마나 피곤하겠어. 돈 몇만 원 벌려고 여러분들이 낳아난 그 자식이 길바닥에서 먼지를 어마어마하게 마시고 매연을 어마어마하게 마시고 집에 만신창이가 되어 들어와. 그래 안 그래? 점심을 먹었냐고 그러니까 돈 했긴 하고 안 먹었대. 그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신들이 죄를 짓는지 알아요? 그 자식들을 내가 살리기 위해서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는 거야. 맞아 안 맞아요? 또 허경영이는 왜 버스를 안 타냐? 버스를 지금 탈 내가 버스 탄다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 그 사람들 꿈을 살릴 수 있나? 맞아 맞아요? 내가 그런 차를 타는 것은 이유가 있어. 영국 여왕보다는 더 좋은 차를 타는 거예요. 맞아 맞아. 내가 누굽니까? 그 사람이 타는 차에 대해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유가 있어. 젊은이들이 그나마 내 자를 보고 열광하면서 꿈을 가져. 맞아 맞아. 나도 허경영처럼 나중에 저는 자를 탈 거야. 그래 안 그래? 꿈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나도 고아였잖아. 그래 안 그래? 걔들도 할 수 있어. 맞아 맞아. 그래서 허경영은 두 가지 꿈을 줍니다. 자 맞죠? 나를 직접 보게 하고 희망이라는 꿈을 줘서 국민배당금 국회의원 300명 정신교육대 집어넣어 국가혁명위원 100명이 국가의 헌법부터 싹 바꿔요. 나라가 여러분 원하는 대로 싹 바뀌고요. 어떻습니까? 국회에서 국회혁명위원은 여야를 할 수가 없게 해버려요. 정당제도는 폐지됩니다.
무슨 이해 갑니까? 네. 무정당, 뭡니까? 무정당주의야. 네. 허경영의 중산주의는 첫째가 무정당입니다. 무정당이 뭐죠? 네. 무소속들이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되는 거야. 네. 맞아, 맞아. 맞아. 국회의원이 무소속으로 다 되는 거야. 네. 파가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전부 무소속이야. 이 여야를 만들어 놓으니까 맨날 저거 월청권 가지고 술래바퀴 싸움만 하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무소속이야. 무소속. 그 중에 똑똑한 님이 나오면 대통령 되는 거고, 그 중에 옳은 말 하면 거기 몰려서 헌법이 바뀌는 거고, 이래야지. 왜 파가 있노? 그래가지고 당에서 결정하면 따라가야 돼. 울며겨 잡을게. 그런 국회의원이 왜 필요하노?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무정당, 무국경, 중산주의야, 무정당이야, 무국경입니다.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 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